1943년 11월 미국 육군은 병사들을 인터뷰하여 나흘간의 전투 상황을 기록하던 중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총병 중에 적군을 향해 총을 발사한 건 겨우 15%뿐이라는 것입니다. 적의 총알이 귀 옆으로 스치는데도 적을 향해 총을 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서 전투를 벌이던 어느 날 적군 한 명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나약한 모습의 적군을 보고 오웰은 차마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때 이제 경험되는 정서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상대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때론 부정적으로 인지될 때도 있는 감정,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감정.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지금의 인류를 지탱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감정. EBS 포커스, 오늘은 동정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8달 만에 법정에 다시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 죄를 지은 고위공직자 혹은 대기업의 회장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나타나는 모습, 초췌한 옷차림으로 휠체어를 타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시나요? 혹시 동정심이 생기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두 발로 걸어나오는 기적을 연출하기 때문이죠. 법원에 명의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동정심을 느낄까요? 어린이집을 찾아가 7세를 상대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얘들아, 첫 번째 사진은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사는 이 아이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봐줄 가족을 잃고 배고픔에 몸을 일으킬 힘도 없는 친구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일본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1만 2천 명의 사망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에 어떤 친구가 더 불쌍하고 도움을 주고 싶니? 아프리카. 아이들이 진지한 생각에 빠져드는데요. 혹시 예상하셨나요? 1번에 붙은 스티커가 2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번, 2번 중에 어떤 걸 선택했어? 이거요. 혹시 왜 그렇게 선택했어? 아프리카 친구는 죽어가고 엄마 아빠가 없어서 불쌍해 보여요. 이거요. 불쌍해서요. 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겠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왜 1번 사진이 아이들의 동정심을 더 자극했을까요? 인간 기억과 지식에 대한 것인데, 사람의 여러 기억이랑 지식은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데, 그것이 딱 활성화가 돼야 그거랑 관련 있는 정서도 이제 경험이 되게 되는데, 대체로 그물망 속에 있는 단서들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단서가 있어야 이게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나이라든지, 얘가 뭐 부모님이랑 어때 어떠했다라든지, 뭐 누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정서도 더 많이 강하게 경험될 수 있죠.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에서 숫자에 무뎌진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규모의 희생자 숫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동정피로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종이 판자에 적은 문구. 이 문구만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팻말 가운데 여러분의 동정심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나요? 정확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제작진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날, 두 개의 문구로 30분씩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봤는데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에는 동전 몇 개가 보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에는 더 많은 동전에 지폐까지 한 장 추가됐습니다. 큰 액수 차이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을 감안하면 분명히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한 시인은 거리를 걷던 중 마주친 시각장애인의 목에 걸린 구걸 문구를 유심히 바라보고 문구를 수정했는데요. 나는 앞이 안 보입니다 라는 문구를 이제 곧 봄이 다가오지만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얼굴, 같은 복장으로 앉아있지만 그 달라진 하나의 문장에 의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봄이라고 하는 사실, 봄은 곧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화법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게 나의 강요가 되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동정심을 바르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동정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슬픔을 느낄 만한 자료 화면을 보는 사례자. 보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방금 동영상하고 사진을 봤는데 혹시 뭐 슬픈 부분이나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 새? 동물, 제가 동물 부분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동물이 뭐 있더라고요. 죽은 새 바라보는 새. 그 장면만. 사람이 막 다치고. 네, 사람은 별로. 그래요? 다 가식 같아요, 그냥. 그, 막, SNS는 특히 그런 게 심하잖아요. 막, SNS에 막, 아, 슬프다, 어떡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다 가식 같고, 아니면 슬퍼하려면 혼자 슬퍼하던가, 뭐 그런 거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